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과 20장 그리고 시편 122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0장입니다. 19장은 엘리야가 유다 부엘세바 땅으로 도망하고 또 거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지금 엘리야가 심하게 지쳐 있습니다. 거의 뭐 탈진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본다면, 그는 우선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과 영적 대결, 능력 대결을 벌였었죠. 그리고 빗소리에 이스라엘까지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일단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지쳐 있고요. 또 그 이전에 온 몸을 다해서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몸이 일단 지쳐 있고요. 또 이렇게 갈멜산 영적 대결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소리 높여서 고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헛짓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지쳐있다라는 것이고요. 게다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노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유다 땅, 먼 곳으로 부엘세바까지 도망쳐 있는 것이고요. 이때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더라 라는 것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아람왕 베나다시 연합군을 조직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장면이고요. 두 번에 걸친 공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막아내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9장과 20장 시편 122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오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없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다. 아멘. 제20장. 아람의 벤 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고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엘리야의 탈진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열왕기상 19장에서 읽었는데요. 특히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실망감이 컸을 것이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에 지독한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어쩌면 더 그를 지치게 한 그런 요소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일종의 이런 우울증상 때문에 엘리야는 죽기를 각오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서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났고요. 19장 5절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했고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손, 우리도 누구를 손 봐준다 이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징계하고 심판을 내리고 벌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가서 손 봐줘라. 반면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반대입니다. 위로함, 격려,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에게 무언가를, 임무를 주고 또 그를 파송하는, 이런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어루만지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도 네 사명을 아직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힘을 얻고요. 이 음식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40주 40야 40일 동안 쉬지도 않고 호렙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는데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삼고 여우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사명을 듣고 엘리야가 힘차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보살펴주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개인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힘을 주셔서 넉넉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쳐 쓰러져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떡과 물을 주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형편 위에, 우리의 건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사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사명으로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지쳐 쓰러진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온 열방 위에도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함을, 주의 팔에 거할 때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경험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